그 쟤는 이거 다 사료 안 먹고 있잖아요. 그 고기 먹고 더 모자라면 양양양양양양양 이러고 앉았다니까요. 근데 얘는 생전 그런 말 하는 것도 못 봤어요. 좀 전에 하던데? 응? 좀 전에 밥, 해? 밥 달라고 할까요? 어, 그랬어요? 저거 오기 전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아주 저놈은 세상에 엄청 먹어요. 쟤도 말랐는데? 말랐어요? 뭐 요즘에 우리가 준 간식만으로 며칠 전에도 그분이 걷다가 그 아줌마를 보더니 막 양양거리더래요. 그래서 걷다가 저기서 통조림 하나 사다 줬더니 얘는 절대 안 먹고 제가 다 먹었죠. 사료는 지금 안 먹어. 근데 이렇게 주잖아요. 아침에 나와서 보면 다 먹고 없어졌고 밤에 와서 사료는 또 먹나 봐요. 그래도 수술해야 돼. 그러니까 수술했으면 좋겠는데. 저것들 두 마리 잡아다쓰죠. 지금 딱 맞는데 안에 기다렸죠. 아니 아니 덫은 늘리려고 그러는데. 네. 근데 덫 해도 쟤네가 들어갔나 보자. 아니 들어갈 거야. 다른 놈 갈 거고. 응? 다른 놈. 여기는 다른 사람이 안 가. 저기 다 해놓은 거야. 저 뒤에. 네. 이제 10월 지나면 끝나거든. 아, 해주세요. 저도 궁금. 그때 이분이 해주셨는데 요즘에 그때는 장마철이라서 안 되고 그런 게 좀 까다롭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이 여기 국물에 사료 사면서 먹어봐봐. 자기 되는 걸 해준다고. 그래서 내가 여기 이사, 그분도 강아지를 키우시고. 그래서 그렇게 구청에 요청하면 저러니까는 모녀지간인데 저러고 앉았다니까. 나 미치겠어 쟤네들 때문에. 뭘 하야 인마. 뭐라는겨.